근데 이거 이거는 뭐 제품은 뭐 잘못됐다고는 말을 못하고. 네. 어쨌든 뭐 일단 한번 하니까 그냥 네. 하는 게 네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배선 작업해 놓은 거 보시면 네. 이제 저희 거 동영상 보셨죠?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이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한번 저희가 탈거하면서 또 뭐가 원인이었는지 네. 한번 상태도 한번 봐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발견이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탈거를 하고 뭐가 원인인지 한번 봐보긴 하겠습니다. 지금 탈거 중인데요. 이런 배선을 좀 너무 길게 잘라서 이렇게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댁에서 뭐 접촉불량이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좀 옛날 방법이죠. 그냥 바로 감싼 것보다는 좀 더 짱짱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선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결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막 헛돌죠? 다시 원상복구 다 한 다음에 완성된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보기는 탈거가 됐고요.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 다시 원복 순정 상태로 다시 돌린 상태고요. 이쪽도 다시 돌린 상태입니다. 이제 이쪽 한쪽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배선이 앞으로 지나왔던 거 지금 잘라놓은 상태고요. 근데 뭐 이렇게 흡분 테이프로 마감했다고 해서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 배선 상태 뭐 흡은 상태를 감다가 막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렇게 감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님들 뭐 눈 속임이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데 탭핑하고 지금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마무리한 상태에서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랜저 HG 종복이 다 탈거하고 원상태로 순정 상태로 다시 배선을 돌려놨습니다. 아까 지저분했던 선들 작업하는 거 과정 보셨죠? 이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바로 당장은 다른 경보기도 달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있고요. 경보기로 인해서 생겼던 증상이 더 나오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겨울이 되기 전에 저희 매장에서 장착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 작업 배선 작업은 네. 아까 다 원상태로 지금 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좀 더 타 보시고 네. 한번 그런 증상이 또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그 증상이 나오면 아무래도 경보기 프로그램상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장착상에 뭐 아까 접촉 불량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상태로 다 돌려놓으신 거죠? 네네. 네. 배선 다시 잘라놨던 거 다시 싹 연결하고요. 네. 그다음에 배선 결선되어 있던 거 다 풀어서 다시 탭핑하고
이렇게 지금 마무리까지 네. 테이핑 다 덮어놨거든요. 나중에 장착하실 때 또 이제 뭐 보시면은 제가 장착하면 다시 이 상태 그대로 나옵니다. 장착을 해도 아까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고 그런 거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아무래도 다른 데서 이렇게 겪어 오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와 이렇게 차이점을 많이 느끼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장착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줄 아세요. 다른 데서도 이제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아까 이런 거 보셨잖아요. 네. 딱 이 표범 테이프도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딱 해놓고 뭐 배선 부분은 또 이렇게 놔두니까 일반 손님들은 홍보할 때도 업체에서도 이렇게 효범 테이프 싸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손님들은 와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그러시는데 안쪽까지는 손님들이 잘 보지를 못하니까 좀 그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 손님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벤트 꼭 당첨 되셔가지고 무상으로 다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하겠습니다.